자, 이번에 이제 교과서 끝내버립시다. 자, 첫 번째 문장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하면은 They wanted to test their idea. 그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싶었다 하고 어떤 아이디어냐면 여기까지 쭉갈 거야. 근데 이제 읽으면 알겠지만 뒷문장이 완전하게 제시가 될 거라서 결론적으로 이 that은 동격 that이었구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 동격 that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를 한번 더 찾아보자. Something as simple as having fun is. 일단 주어 동사는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 다음에 as잖아. have fun은 즐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즐기는 것만큼 단순한 어떤 것. 즐기는 것만큼 단순한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야. 뭐할수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change, 변화시킬 수 있는 for the better,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 완전하지? 그러니까 동격 되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to test their idea. 그들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시작을 했습니다. 뭘 가지고? 몇 가지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뭔가 시작을 했습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아니면은 뭐몇 가지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어. 됐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지. 중요한 거. 프로젝트에 S가 붙어 있어. 셀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퓨를 쓴 거지. 어리트를 쓰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어법 문제로 낼 생각을 한다면 이제 출제자 선생님들이 이런 것도 한번 볼 만한 것 같아요.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은 물어봤습니다. Can you get more people to choose these stairs by making it fun to do so?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문장이 좀 중요한 것 같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자. 자,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계단을 선택하게 할수 있을까? 모함으로써 재밌게 만들므로써 to do so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일단 어법으로 볼 만한 것첫 번째는 get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to 부정사 적었구나. get은 목적격 보호에 to 부정사 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감옥 적어 나왔어. 그리고 여기가 진목 적어지. 감옥 적어 구문은 많이 설명한 거니까 더 이상은 이제 지금은 안 할게. 자, 그들은 이제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하게 할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것을 더 재밌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계단을 이용하는 거겠네. 자, 그리고 나서 They transformed the stairs at a subway station into piano stairs. 까지만 이제 먼저 해석을 해보면 구조가 이렇게 보인다. Transform A into B. Transform이라는 말이 변화시키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Transform A into B면은 A를 B로 변화시키다라는 뜻이 돼. 자, 그들은 변화시켰다. 지하철역에 있는 계단을 피아노 계단으로 변화시켰다. 자, 그리고 나서 피아노 계단을 선행사 삼아서 계속적 관계대명사, 관대가 하나 나왔지. 자, 그 피아노 계단은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 뭐할 때? 사람들이 그 위를 스텝 온, 밟을 때. 사람들이 밟으면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그래서 결과는 66% 더 많은 사람이 than usual 평소보다 66%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 그 계단을 over 뭐보다는 에스컬레이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자, than 그리고 나서 그들은 focus 집중을 했어. 어디에? 쓰레기에 집중을 했다. 그리고 물어봤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Can you get more people to throw their trash in trash bin? Trash bin이면 쓰레기통이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던지게, 버리게 할수 있을까? 쓰레기통에 모함으로써 아까 했던 거또 나왔네. 자, 감옥 적어 나왔고 이제 진목 적어가 이렇게 나왔어. 모함으로써 재밌게 만들므로써 to do so 그렇게 하는 것을이니까 감옥 적어는 해석을 안 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지. 그리고 get 준사역 동사니까 to 부정사 쓰는 것도 체크는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거. By adding a sound effect. 사운드 이펙트를 추가함으로써 어디에? 쓰레기통에.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그 경험을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그 경험을 재미있게 만들었대. 그럼 그 경험은 뭐였을까? 쓰레기를 버리는 경험이지. 그러니까 쓰레기통에다가 사운드 이펙트를 딱 설치를 했어.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뭐 재밌는 소리가 나나 봐. 그러면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경험을 재밌다고 생각을 할거 아니야. 그래서 그 경험은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경험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deposit이란 얘기는 이렇게 쌓아놓다라는 뜻인데, 맥락을 보니까 버리다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기서는. 근데 쌓아놓다라는 그게 뭐냐, 이렇게 좀 쌓아놓고 축적한다의 개념이 있는 건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아. 자, 사람들은 쌓아놨다, 버렸다, 230% 더 많은 쓰레기를 어디에? 여기에. 쓰레기통 이름인 것 같아. 여기 쓰레기통에 더 많이 쓰레기를 버렸다. 뭐보다? 일반적인 쓰레기통보다. nearby, 근처에 있는. 그래서 원도 대명사지. 앞에서 말했던 이 쓰레기통에 대한 대명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There were no threats or penalty. Threat, 위협 혹은 협박이란 뜻이야. Penalty는 뭐 벌칙 주는 걸 penalty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협박도 없었어. 벌칙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잘 버리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문장이고요. 그다음에 were, 이게 동사잖아. 이게 주어지. 주어가 복수니까 was가 아니라 were 쓴 것까지도 어법 하나 챙기고. 더 researchers proved that. 연구자들이 prove, 증명했습니다. 뭐라고 증명을 했냐면, fun is a great motivator. fun, 재밌는 건 훌륭한 동기 유발자야. 어떤 상황에서 nothing else seems to work. 그 어떤 다른 것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상황에서, 그 어떤 다른 것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 다른 어떤 것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뭐 이번에 서술형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sim 구문은 항상 문장 전환하는 걸좀할줄 알면 좋아. 그래서 적어볼게.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It seems that, 'Nothing else works.' 이렇게 쓰면 될것 같습니다. 'It seems that nothing else works.'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치? 문장 전환하는 거 한번 적어보자. 자, 됐다 치고. 자, fun theory 이론이란 뜻이지. 그래서 fun theory면은 뭐 재미 이론. 뭐 재밌게 만들어줘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다, 이걸 fun theory라고 하나 봐. fun theory는 has been tried, 수동태지. 시도되었습니다, 시도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의해서도, 일반적인 사람에 의해서도, as well,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사람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시도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someone in the US,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wonder, 궁금했어. 자, 여기 체크 좀 해보자. 뭐인지 아닌지 궁금했냐면, 그가 만들 수 있는지 아닌지가 궁금했대. 뭐를? Obeying the speed limit, 속도 제한을 준수하는 것을, 속도 제한을 지키는 것을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는지 아닌지. 자, 궁금했다. 그가 속도 제한을 지키는 것을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였어. 자, if는 여기서는 whether로 바꿔도 돼. whether로 바꿔도 되고, if를 써도 되고. 됐고. So, 그래서 he came up with, come up with, 떠올리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게임 같은 시스템을 떠올렸다. 자, 그거를 꾸며주는 관계부사야. 게임과 같은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은 earn, 얻어, 사람들이 얻는다, 포인트를 for, 뭐에 대해서, staying under the limit, 제한 아래에서 머무는 것을 가지고, 속도 제한 아래에서 머무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얻는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도 제한이 50이다. 그러면은 50km 밑으로 내가 속도 제한을 잘 지켜서 운전을 하면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마치 게임 같은 시스템을 그 사람이 생각을 해냈대. It recorded people. 그것은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을. 자, 어떤 사람을 기록했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방금 전에 말했던 시스템이야. 시스템이
사람을 기록했어. 어떤 법을 지키는, 원래 obey라는 단어가 복종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이 되는데, 법에 복종하다? 말이 조금 세지. 그래가지고 법을 지킨다, 준수한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자, 법을 준수하는 사람을 기록을 했습니다. 뭘 가지고? 카메라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자동적으로 주었습니다. 병렬 나왔네.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free lottery 티켓이면은 무료 로터리 티켓, 복권이야, 복권. 우리 로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로터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무료 복권을 줬습니다. 뭐할 때, 그들이 충분한 포인트를 얻었을 때. 그럼 나라도 좀 속도 제한 지키려고 노력을 할것 같아. 속도 제한을 지켜가지고 포인트가 쌓이면 복권을 준대. 뭐 그럴듯하지. That simple idea. 그 단순한 아이디어는, 여기서 이게 하이픈 보이지? 하이픈? 이거는 보기 좋게 이렇게 괄호를 한번 쳐볼까? 이러면 눈에 더잘 들어올 것 같아. 자, 그 단순한 아이디어는 어떤 아이디어냐면, 좀 이따 읽어볼게. 그 단순한 아이디어는 result in,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큰 감소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디에서? 평균적인 속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이거는 혹시 모르는 사람은 알아두자. result in 하고, result from 이라는 말이 달라. result in, result from. 이거를 이제 앞에 a가 있다라고 하고, 뒤에 b가 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a result in b면은 a가 b라는 결과를 낳다라는 뜻이야. 근데 만약에 a result from b면은 a가 b로부터 발생한 결과이다라는 뜻이야. a가 b로부터 발생한 거야. a가 b라는 결과를 만들었어. 이렇게 방향이 서로 달라져.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from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그 아이디어가 이런 결과를 만든 거지. 얘가 얘를 만든 거지. in을 써야지 from을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렇게 괄호 쳤던 거 지금 읽어볼게. 그 단순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제공해 주는 거야. 보상을. 뭐에 대해서? doing the right thing. 올바른 것을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거. 이런 말. 자, do these examples expand your sense of the power of fun? 이러한 예시들이 확장시켜 주나요? 당신의 그 fun이 가지는 힘에 대한 당신의 느낌을, 당신의 이해를 확장시켜 주나요? Then, 그러면 let us go back, let us, let's 똑같은 말이거든. 다시 되돌아가 보자. 우리의 원래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자. What would it take for you to be motivated, not forced to do your school assignment? 문장이 되게 어렵지. 다시 읽어볼게. What would it take for you to be motivated, not forced to do your school assignment?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야. 해석을 해볼게. 무엇이 필요할까? 너가 동기부여를 받는 것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 너가 동기부여를 받는 것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 강요받지 않은 채로 뭐뭐 하도록. 뭐 하도록? 당신의 학교 과제를 하도록. 다시 읽어볼게. 자,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을 필요로 할까? 너가 동기부여 받는 것은, 너가 동기부여 받는 것은, 너가 동기부여 받는 것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강요받지 않은 채로 당신의 학교 과제를 하도록. 당신이 강요받지 않고 학교 과제를 하도록 동기부여 받는 것은, 강요받지 않고 학교 과제를 하도록 동기부여 받는 것은 너가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좀 편하게 말해볼까? 너가 굳이 누구한테 강요를 받지 않고도 학교 과제를 하도록 동기부여를 받는 것은 너가 뭘 하도록 필요로 할까? 너가 뭘 필요로 할까? 이런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자, think about it creatively. 창의적으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add some fun. fun을 좀 덧붙여 봐라. 너의 하루에 fun을 덧붙여 봐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끝났어. 자, 여기까지.